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8일 일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8월 4일 윤석열 국민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FC라고 하는 축구 대표단의 구단주까지 했었죠. 그런데 자신이 구단주를 하는 동안에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161억 원 정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참 수상한 흔적이 많습니다. 네이버가 40억 원을 냈고요. 두산건설이 42억 원을 냈고요. 농협이 36억 원을 냈습니다. 이 세 기업이 낸 돈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후원금을 냈을까 살펴보니까요. 네이버는요. 10억 원의 후원금을 지급한 2016년 9월에 성남시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요. 제2사옥, 네이버의 두 번째 사옥을 짓는 건축 인허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네 번째 후원금 40억 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해갖고 각각 10억 원씩 납입을 했는데요. 마지막 10억 원 해갖고 40억 원 채우니까 이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사옥 건축허가 났고요. 또 분당 수서관 그 고속화 도로 방향으로 출입로가 네이버 사옥하고 출입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걸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았고요. 42억 원을 낸 두산건설의 경우에는요. 2015년 7월에 그 성남시 정자동 분당이죠. 정자동에 있는 병원 부지를 신사업 건축을 위한 업무 용지로,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요, 250%에서 무려 3배 가까운 67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은요,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해줬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낸 기업이 농협입니다. 농협은 무슨 또 성남시하고 그런 업무상의 이해관계가 있었냐면은 성남시 금고에 무려 2조 3천억대의 그 자금이 있는데 그 금고 지정사업자로 농협이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성남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들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그 대가로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이 거액의 후원금을 땡긴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 벌어진 미르 K스포츠재단 그때 그 적용된 그게 죄명이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이 8월 4일에 했는데 이틀 후인 8월 6일에 이재명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남FC는 성남시 산하법인으로 운영비 100%를 시예산, 즉 시민세금으로 지원한다. 성남FC는 영업을 통해 D그룹을 메인 스폰서로 지정해 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를 받았다.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다.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 용도 변경 혜택을 주면서 법령에 따라 그 혜택의 일부를 기부 체납이나 공익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합법적 공익활동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 제기한 그 제3자 뇌물죄 그게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합법적인 공익활동에다 자신이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였어요. 성남FC는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다. 성남시 소유다. 그 다음에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니까 미르 K스포츠 재단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용도 변경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성남 시민의 이익 그러니까 공익 그러니까
이렇게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이다. 성남 시민의 이익, 공익이 되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뇌물, 사익 추구가 될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윤석열 오히려 후보를 맹공격을 했습니다. 칙칙한 검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개의치 않고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 우기며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 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 하면서 윤 후보님이 검찰총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이게 완전히 걸려든 것입니다. 이재명이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제기한 이런 의혹에 오히려 용도 변경을 해주고 협찬금, 후원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성남시민 모두의 이익, 그러니까 공익을 증대시킨 걸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건 뇌물에 해당될 수가 없다. 오히려 합법적인 공익활동이었다. 요렇게 자백을 한 것이 오히려 자신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덫에 걸려들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재명 논리, 참 이 변호사인데요. 참 법리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법리에 약한 것 같은데 보면요. 이게 제3자 뇌물수수죄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혐의가요. 제3자 뇌물수수죄인데 이거는요. 이재명의 설명처럼 성남FC 같은 그러니까 성남시 산하단체고 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 민간재단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랬는데요. 대부분의 판례를 보면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복지재단 출연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변호사인데 이런 판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용감하게 이거는 공익재단이고 그거는 그냥 K스포츠 미르 이런 거는 일개 민간재단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성남FC 같은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다. 과거에요. 어느 지역에 성남시장 같은 어느 지역의 시장이 건설업체를 압박을 해갖고요.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토해내게 만들었는데 그게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금품을 기부받는 대가로 공적 권한인 인허가권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기본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이재명에게 결정적으로 또 불리한 과거 인터뷰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게 2016년 2월 20일에 스포츠 한국하고 인터뷰한 것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기자가 축구를 도구로 삼아 정치적 야망 혹은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성남FC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이 구단주로 이러저러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정치적 야망을 축구로 채우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도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축구단을 투명하고 유능하게 잘 운영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 이익을 성남FC를 통해서 얻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여기 인정을 합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밥을 일상적으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아니 배고프다고 밥 먹는 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나는 그 성남FC를 통해서 축구를 통해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됐으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요, 자신의 측근을 성남 FC의 대표이사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단주로, 또 자신의 측근을 거기 성남 FC의 대표이사로 앉혀가지고, 자기 멋대로 주물른 거예요. 멋대로 주물른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인터뷰 발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판례로 봐도, 이거는 성남 FC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도 이게 적용된다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 변경, 이거 두산건설 같은 경우죠. 예, 이렇게 해주고 병원 부지를 어떻게 했어요? 일반 부지. 예, 병원 부지를 업무용, 업무용지로 해주고 용적률을 뭐 3배 가까이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두산건설로부터 42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건데, 이거는요, 심각한 불법이라는 거죠. 그 성남시장으로서 갖는 권한을 이게를 남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워주는 성남FC의 후원금을 토해내도록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이 부분이 완전히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후원금을 끌어냈다 하는 걸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걸린 겁니다. 이게 제3자 뇌물수수죄로 딱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큰 사고를 쳤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라는 건요, 특히나 이 건설업계에 왜 정경유착의 비리가 제일 많냐 하면요, 건설업이야말로 관청의 제일 취약한 비즈니스 그 영역입니다. 인허가 무슨 안전진단 등등, 진짜 관에서 좀 삐딱하게 굴면요, 이게 뭐 그 건설 프로젝트가 다 망가질 정도로 정말 이제 한국의 건설업은 그 정관계의 입김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가 늘 그쪽을 향해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이 지금 두산건설처럼 또 네이버처럼 신사업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던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던가, 이게 다 그곳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듣게 되기 때문에, 아닌 말로 그쪽에서 어디 좀 해봐, 어디 좀 저기 좀 후원 좀 해봐, 이렇게 팔을 비틀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이 42억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또 용적률이 3배 가량 높아지면서 그걸로 얻은 차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0억 원 이상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많은 수백억 원의 뭐 예를 들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40억 원의 후원금은 뭐예요? 사실상 그 인허가권을 따내기 위한 뭐 로비 자금,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이게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성남 FC, 그게 성남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축구 구단이니까 그 공익을 오히려 증진시켰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딱 걸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과 무관한, 그것과 전혀 무관한 반대급부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것도 심각한 불법이 됩니다.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거랑 성남 그 용도 변경의 혜택을 받는 그 두산 건설이라는 기업이 성남 FC에 42억 원의 후원금을 내는 거랑, 이거는 서로 관련이 없는 건데 이걸 부당하게 결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이 딱 어긴 것이다. 그리고요, 이 성남 FC가요, 아주 잘 나가는 축구팀이었다면 그냥 기업들이 잘 나가는 축구팀이니까 거기 광고해야 되는 유혹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후원 기간 동안에 보면요, 성남 FC는 이 1부 리그 5위, 11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습니다. 아니, 이런 기업에 어떤 기업이, 이런 그 축구 팀에 어떤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내고 후원금을 내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예. 그리고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딱 그만두니까 네이버, 두산건설, 농협 후원금 끊겼습니다. 정말
성남 FC를 후원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재명이 시장 일 때나 시장을 그만뒀을 때나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예, 이재명이 시장 그만두니까 후원금이 딱 끊겼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두산건설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사실상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 뭐 토지 용도 변경 뭐 이런 거 시 지정 금고로 그 시 금고로 지정받는 거 뭐 이런 것들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이 뭔가를 주기 때문에 그걸 위한 반대급부로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이런 법리적인 무지로 인해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도 모르면서 스스로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한 꼴이 됐다. 딱 걸려들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뭐가 될 텐데, 과연 이 박범계가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이 검찰이 그렇게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여하튼 이재명이 크게 걸려들었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